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정낙수입니다. 2022년을 맞아서 오늘 제가 아마 1월 달에 처음 아니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이 웨비나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HPC 온 클라우드, HPC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리더님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실 이번 웨비나 주제를 저희가 HPC로 잡았던 이유가 생각보다 HPC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데 저희가 이렇게 따로 HPC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봤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또 이쪽 분야를 따로 전공을 하셨다고 들어서 이제 바쁘신 와중에 또 어렵게 모셔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HPC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성능 컴퓨팅 HPC,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뭔가 목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은 안 보이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얼굴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대표하는 저만 나올 거고요. 목소리는 김민영님께서 옆에서 이제 목소리만 출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HPC라고 하면 HPC가 과연 뭘까? 보시게 되면 HPC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의 약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쯤 되면 이제 대충 눈치채시죠? 하이, 하이퍼, 슈퍼, 패스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기준은 없어요. 그러면 하이면은 얼마나 뭐 어느 정도 돼야 하이해야 돼? 빅이면 얼마나 커야 돼? 뭐 슈퍼면 어느 정도 빨라야 되지? 사실 이거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하면 개념적으로 뭔가 빠른,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과는 좀 다르게 다른 녀석들보다는 좀 더 빠른 그런 컴퓨팅,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컴퓨터들을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전공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 주 전공이, 세부 전공이 사실은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은 아니고 병렬 처리입니다. 병렬 컴퓨팅이고. 네. 병렬 처리도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분산 처리라든가 혹은 병렬 컴퓨팅이라든가 뭐 SMP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슈레페코드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따왔는데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좀 연산 능력이 다른 거에 비해서 빠른 그리고 좀 성능이 우월한 탁월한 녀석을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쭉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좀 생겼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고성능을 위해서는 어떤 스펙을 봐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고성능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예전 세대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데스크탑 PC라는 게 있기 전에, 혹은 이제 PC가 처음에 나왔을 때, 뭐, 워크스테이션이니, 혹은 뭐 미니컴퓨터이니, 아니면 뭐 슈퍼컴퓨터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그거를 구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CPU 자체도 좀 달랐고, 거기에 쓰이는 OS도 좀 많이 달랐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OS는 거의 리눅스 아니면 윈도우즈, 그리고 뭐, 간간이 이제 유닉스가 쓰이긴 하죠. 그리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컴퓨터에 쓰이는 CPU 같은 경우에도 몇 개 안 돼요. 사실은 이제 뭐 파워PC라든가 아니면 뭐 선스파크는 지금 아니지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X86이라든가 아니면 AMD 계열 이런 거 가지고 사실은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슈퍼컴퓨터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슈퍼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이 슈퍼컴퓨터가 예전에는 이 두 번째 멀티 프로세서 방식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엄청 많이 박는 거죠. 예. 뭐, 1000개, 2000개 이렇게 막 프로세스를 많이 박습니다. 그런데 서버 한 대에서 버틸 수 있는, 그리고 서버 한 대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양에도 한계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프로세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이걸 제대로 쓰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비용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맨 위에 있는 클러스터 방식을 기본적으로 씁니다. 클러스터라는 게 뭐냐면 서버를 여러 대를 가지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CPU 가지고 저도 이제 예전에 CPU 엄청 많이 외우고 다 달달달달 외우고 다녔는데 뭐 486, 뭐 DX, DX2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지금은 보시면 이제 멀티프로세스라고 해서 CPU를 4개 단 것과 아니면은 클러스터 CPU 하나가 달려 있는 서버를 4대로 구성하는 것. 과연 어느 게 빠를 것이냐? 뭐 이거에 대한 문제죠. 사실 이게 어느 게 더 빠를지 그 문제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 좀 다르긴 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클러스터로 하게 되면 클러스터가 훨씬 더 확장성이 좋습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을 구축할 때 그게 굉장히 큰 이점이에요. 내가 지금 CPU가 뭐 딸려? 야, 서버 더 사서 넣어. 근데 멀티프로세서 방식의 경우에는 CPU를 더 이상 꽂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CPU를 더 꽂는다고 치면 그 안에 있는 버스, IO가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가 슈퍼컴퓨터나 요즘에 나오는 그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에서는 대세로 자리를 잡은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GPGPU, General Purpose Computing on GPU라는 걸 써서 사실 이제 GPU를 많이 쓰죠. 그래서 슈퍼컴퓨터 요즘 나오는 슈퍼컴퓨터를 보면 대부분 이제 GPU를 가지고 연산을 많이 합니다. 좀 이따가 그럼 CPU를 가지고 멀티프로세서를 쓰는 꾸미는 것과 클러스터를 꾸미는 것 그리고 GPU를 이용해서 슈퍼컴퓨터나 아니면 하이퍼포먼스 컴퓨터를 만드는 것 과연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멀티프로세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CPU라고 하면은 하이스피드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멀티프로세스와 하이스피드 어떤 게 보다 중요할지 혹은 어떤 거를 조금 더 우리가 선택할 때 기준점을 둬야 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프로세서, 그러니까 CPU가 4개 혹은 하이스피드 프로세서, 그래서 CPU 클럭스가 엄청 높은 거 하나 과연 어느 게 더 빠를까? 라고 한다면 사실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멀티프로세서로 동작을 하려면 프로그램 자체가 멀티프로세서를 지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CPU가 4개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 예전에 뭐 심즈 아니면 심시티 이런 것들을 할 때 멀티코어에서 게임을 돌리면 엄청 느려요. 그런데 단일 코어라고 하더라도 단일 CPU라고 하더라도 클럭 스피드가 높은 거에서 돌리면 엄청 빠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심시티 초창기 모델 그 게임은 멀티프로세서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멀티프로세서로 만들어져 있느냐 혹은 이제 하이스피드에 적합하냐 요거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이냐에 따라서 사실 멀티프로세서를 선택할지 아니면 하이스피드 프로세서를 선택할지를 골라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의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 혹은 이제 OS도 당연히 멀티프로세서를 감안하고 있고, 근데 요즘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멀티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하이스피드 프로세서의 경우에도 이게 한계가 있죠. 보통 우리는 4기가 헤르츠의 벽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기가 헤르츠를 넘기가 되게 힘들어요. 물론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냉각의 문제가 있죠. 스피드 클럭을 높이면 높일수록 약간 발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CPU가 버티지 못하는데 역시 덕중에 덕은 양덕이라고 했나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어떤 분들이 여기다가 액화질소로 CPU를 엄청 차갑게 만들어가지고 거의 7점 몇 기가헤르츠까지 오버클럭을 했다, 성공했다라는 기사를 예전에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4기가 넘는 CPU들, 인텔이나 AMD에서 4기가 넘는 CPU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렇게 CPU 클럭스가 높은 것과 아니면 멀티프로세서로 동작하는 것, 2기가짜리 두 개랑 4기가짜리 하나랑 과연 어느 게 빠를까? 근데 지금 2기가짜리 두 개와 4기가짜리 하나라면 당연히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든 4기가짜리 하나의 CPU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빠르긴 합니다. 왜냐면 멀티프로세서가 되면 여기에 뭐가 추가적으로 2기가헤르츠 플러스 2기가헤르츠이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게 발생하냐면 스케줄링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CPU에다가 얼마큼 잡을 줘야 되지? 똑딱똑딱똑딱똑딱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 여기 이걸 굉장히 컨텍스
스위칭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프로세서의 잡 스케줄링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일이 많아지는 거죠. 멀티 프로세서, 프로세서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이 좀 더 많아집니다. 스케줄링에 대한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프로세서를 두 개를 꽂으면 똑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능은 두 배가 아니라 한 1.4에서 1.5배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좋냐? 사실은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돌릴 것인가에 따라서 이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프로세서 개수가 많으면 무작정 좋을 줄 알았는데 그거는 또 아닌가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HPC를 통해 무언가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 그 예시를 조금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게 HPC를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병렬처리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프로세스, 스레드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잡 스타일이 싱글 프로세스냐? 아, 싱글 프로세스. 우리 이제 도스 시절이 좋았죠. 예. 도스가 싱글 프로세스 방식이죠. 아니면 싱글 스레드. 그러니까 싱글 프로세스의 싱글 스레드 방식이 있고 싱글 프로세스의 멀티 스레드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프로세스의 싱글 스레드나 멀티 프로세스의 멀티 스레드 방식도 있어요. 그러면 스레드와 프로세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라고 한다면 스레드는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묶여 있죠. 그래서 왼쪽 그림 보시게 되면 스레드 1, 2, 3는 같은 메모리 영역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서로 이제 공유가 되죠. 그리고 멀티 프로세싱, 프로세스. 보통 우리가 이거 CPU가 아닙니다. CPU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OS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멀티 프로세스 방식으로 프로세스가 하나 딱 만들어서 그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할 텐데 그때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더하기가 있어요. 그럼 1부터 100까지 더하겠죠. 우리는 똑똑하니까 여기다 수년, 수열을 적용해가지고 1부터 100이니까 100 곱하기 101 나누기 2 해가지고 그 답을 바로 뽑아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공식 빼고 1부터 100까지 딱 더한다 라고 한다면 1부터 100까지 1, 2, 3, 4, 5, 6, 7, 8 이걸 다 더해 나가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가 않고 싱글 스레드라면 한 사람이 그러면 1부터 10, 그리고 11부터 20, 21부터 30, 31부터 40 이걸 나눠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싱글 스레드 안에서도 이게 스케줄링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고 멀티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 명인 거죠. 만약에 3명이다, 4명이다, 아니면 10명이다 그럼 한 사람 앞에 1부터 10 1부터 20 이걸 다 더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모으면 되니까 멀티 프로세스의 멀티 스레드 아니 멀티 프로세스의 싱글 스레드 그래서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멀티 프로세스 방식으로 동작하느냐 아니면 멀티 스레딩으로 동작하느냐 아니면 싱글 프로세스 싱글 스레드로 동작하느냐 근데 CPU의 성능을 다 오롯이 이끌어 쓴다고 생각하면 싱글 프로세스의 싱글 스레드가 가장 좋죠. 그렇게 되면 오롯이 내가 특정 연산에만 모든 리소스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CPU의 모든 연산 능력을 거기다 갖다 다 쓰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죠. 중간에 끊는다든가 뭐 이 섹션이 발생한다든가 뭐 이랬을 때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리눅스와 같은 멀티 프로세스 환경 하에서 멀티 프로세스로 동작을 시키죠. 혹은 멀티 프로세스의 OS 위에 싱글 프로세스로 동작을 시키던가. 그래서 멀티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멀티 프로세스 그리고 멀티 스레드 방식을 쓸 거고요. 하이 스피드 프로세서인 경우에는 싱글 프로세스나 싱글 스레드 방식을 쓰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멀티 프로세서, 그러니까 CPU가 두 개.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나는 내 데스크탑은 CPU가 하나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안에 사실은 코어가 있어요. 그래서 멀티 코어입니다. 저게
멀티 프로세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 멀티 코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의 CPU도 멀티 프로세서예요. 그래서 멀티 코어, 멀티 프로세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멀티 코어, 멀티 프로세서라면 멀티 프로세스의 멀티 스레드 방식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게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CPU 클럭이 높다. 그리고 나는 프로세스가 하나다. 그러면 싱글 프로세스의 싱글 스레드 방식을 쓰는 게 연산을 빠르게 그 결과를 내는 데는 좀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잡 스타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잡 스타일 자 여기 보시면 프로세서 1, 2, 3, 4가 있습니다. 근데 어레이 A는 4, 2, 7, 5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어레이 B에는 6, 8, 3, 7 그리고 어레이 C는 첫 번째 어레이 A의 첫 번째 값, 어레이 B의 두 번째 값을 더한 거를 어레이 C의 첫 번째 값에다 넣어요. 그러면 4 더하기 6은 10, 2 더하기 8은 10, 7 더하기 3은 10, 5 더하기 7은 12. 이거를 그냥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혼자 하게 되면 이제 싱글 프로세스 방식으로 동작하는 거죠. 싱글 프로세스 방식으로 동작해서 자, 4 더하기 6은 10, 2 더하기 8은 10, 이거 혼자 하는 거죠. 7 더하기 3은 10, 5 더하기 7은 12, 그래서 썸은 42, 이렇게 낼 수 있는데, 이거를 프로세스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프로세서는 4 더하기 6, 첫 번째 행렬만 처리하고, 첫 번째 값들만 처리하고, 두 번째 프로세서는 행렬의 두 번째 값.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하게 되면 속도는 이론적으로 몇 배다? 4배의 속도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주일 걸리는 아니면은 뭐 계산하기 쉽게 뭐 4주 걸리는 작업이 있어요. 근데 4주씩이나 걸리는 작업이 과연 무엇일까? 이따가 제가 좀 더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4주 걸리는 작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 4주 걸리는 작업을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런 식으로 잡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4 더하기 6은 1번, 4 더하기 2 더하기 8은 2번, 7 더하기 3은 10번, 3번 이런 식으로 잡을 나눠서 던지고 그거를 나중에 취합하고 그래서 이게 속도가 4배가 나온다 그러면 일주일 안에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1년으로 생각하면 1년 동안 하는 잡을 석 달이면 끝날 수 있죠. 그리고 4배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런 게 주로 어디에 쓰느냐? 주식 종목 요런 스타일. 그러니까 요를 잡을 탁탁탁탁 나눠 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요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뭐 ML, 머신러닝이라든가 주식 종목별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잡을 탁탁탁탁 나눠서 너 혼자 이거 계산하고 있어. 너 혼자 이거 계산하고 있어. 너 요것만 계산해. 서로 커뮤니케이션은 최소. 이렇게 작업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있죠. 우리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작업이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유심히 살펴보면 너 혼자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이렇게 딱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잡 스타일 1 그래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과 같이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잡 스타일 2는 얘는 좀 달라요. 뭐냐면 어레이 A 어레이 B, 어레이 C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레이 C에 제가 여기서 어레이 C에 여기 마우스 포인터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레이 C에서 어레이 C의 두 번째 값은 어레이 C의 첫 번째 값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어레이 A의 두 번째 값, 어레이 B의 두 번째 값, 그리고 어레이 C의 첫 번째 값을 더해야만 어레이 C의 두 번째 값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만 여기서 결과물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어레이 A, B는 되게 빨리 끝났어요. 그런데 아니면 어레이 A에서 뭔가 작업이 다 끝났는데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작업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 3번 작업이 다 안 끝나서 잠시만 기다려야 돼요 라고 이렇게 그러지 우리는 배리어라고 얘기하는데 배리어를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인데 이게 실제 생활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연병장 같은 거 돌 때 돌면은 아 아직 안 들어왔어 잠깐 기다렸다 같이 가 또 돌고 아직 꼴찌 안 들어왔어 꼴찌 들어오면 다시 돌아 그러면 또 돌고 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작업이 다음 결과 이 현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 작업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만 작업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죠. 주로 이런 것들은 기상 예측. 기상 예측이 왜 저렇게 되나요?라고 한다면 기상 예측이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결과를 알아야만 그걸 결과를 계산해내야만 뭐 대구를 계산하는 그러니까 인접 지역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되게 유기적으로 이 데이터들이 다 유기적으로 움직여요. 그런 경우 예, 기상 예측이라든가 유전자 분석, 뭐 응력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은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머신, 그러니까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뭐냐면 보통 스레드는 스레드 간의 통신은 뭘로 하죠? 예, 메모리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프로세스가 활동한 메모리를 가지고 예, 프로세서가 아닙니다. 예,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프로세스 안에 있는 흰 메모리 그리고 뭐, 예, 스택 메모리 가지고 서로 이제 공유를 하죠. 그런데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에는 얘가 공유하려면 얘는 메모리 가지고는 통신이 안 되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뭐 파이프 혹은 소켓, 파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잡스타일 2 같은 경우에는 뭔가 주고받아야 돼요. 근데 이때 주고받는 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기상 예측을 하거나 유전자 분석, 뭐 응력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이게 정말 얘네들은 몇 달 걸리는 작업이에요. 혹은 정말 웬만한 컴퓨팅 파워 가지고는 연산할 수 없는 그런 작업이 되겠죠. 네,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이런 작업들을 돌릴 때 좀 문제가 될 만한 이슈점 같은 것들은 없을까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스 간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 머신 간 네트워크 오버헤드, 메모리 간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세스 간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는 이게 스레드가 아닌 이상에는 이게 메모리로 옮겨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세스 간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뭔가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 주고받는 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소켓 통신 혹은 뭐 파이프라든가 리다이렉션 혹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IPC라고 얘기를 하죠. 인터널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IPC 뭐 파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사실 IO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오버헤드입니다. 그리고 머신 간 네트워크 오버헤드 같은 경우에도 머신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되면 HPC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클러스터 그리고 클러스터는 서버를 100대, 200대 다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건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머신하고 머신은 이 서버 안에서 프로세스 간 통신보다도 훨씬 더 오버헤드가 크죠. 그리고 메모리 간에도 오버헤드가 발생해요. 이거는 어떤 이슈냐면 사실 메모리라는 거는 CPU가 있고 L1 캐시, L2 캐시, L3 캐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캐시 간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고 D램 왔다 갔다 하는데 D램 속도도 엄청 빠르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메모리 간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메모리를 어디론가 또 옮겨야 돼요. 언제 이 메모리를 옮기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GPU 많이 쓰시잖아요. GPU 가지고 클러스터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GPU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옮겨야 돼요. 그래서 뭔가 CUDA 같은 걸 이용하게 되면 CUDA의 뭐 여러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CPU에 있는 메모리를 가지고 GDRAM이라고 하죠. 그래픽 카드에 있는 DRAM으로 옮겨서 여기서 다시 ALU라든가
그래픽카드에 있는 ALU로 옮겨서 그쪽 코어에서 또 열심히 연산시키고 연산 결과를 다시 GDRAM으로 내린 다음에 그 GDRAM을 다시 D램으로 옮기고 그걸 갖다가 CPU에 또 L2캐시로 올려고 요 작업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오버헤드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최소화시키는 게 이러한 HPC를 구성하실 때 HPC를 제대로 쓰기 위한 방법, 그리고 정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은 이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최소화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RDMA라든가 뭐 InfiniBand라든가 기타 되게 다양한 하드웨어적인 그런 기술들도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커뮤니케이션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버헤드를 줄여야 돼요. 왜냐면 CPU에서 발생하는 그 타임웨이트, 사실 CPU는 타임웨이트 거의 발생 안 하니까, 근데 IO 때문에 타임웨이트 걸리거든요. 그럼 CPU가 놀아야 돼요. 이 아까운 이 CPU. 그래서 이 CPU를 놀리지 않으려면 이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꼭 필요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HPC를 도입할 때 우리가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제가 뭐지?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뭘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부터 100까지 더하기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만약에 10명한테 그걸 한 장씩 주면 돼요. 물론 이것도 그 개인마다 연산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주는 게 아니라 폴링이나 푸싱이냐의 차이인데, 폴링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잡 스케줄링도, 이거 잡 스케줄링을 어떻게 할 거냐도 되게 큰 문제인데, 이게 어떤 사람은 엄청 빠르게 계산을 해요. 어떤 사람은 엄청 느리게 계산을 해요. 그러면 엄청 빠르게 계산하는 사람은 이 잡을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소화시킬 수 있는 거고, 엄청 느리게 계산하는 사람은 잡을 하나만 소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도 있지만 작업하는 사람들이, 계산하는 사람들이 다 계산 다 끝났습니다 하고 다음 계산지 받아다 열심히 계산하고 또 계산 끝났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뭔가, 이 문제가 정말 딱딱딱딱 떨어지는 문제냐, 아니면은 문제가 되게 복잡해 가지고 막 연관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냐, 그러면 이걸 또 열심히 또 이거를 문제를 어떤 스타일로 만들 것이냐를 좀 따져봐야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특성에 따라서 SMP가 좋을지, SMP는 이제 CPU를 여러 개 꽂는 거죠, 아니면 클러스터가 좋을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SMP가 좋은 경우도 있어요. 언제죠? 보통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때는 클러스터를 꾸미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SMP를 이용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한다, 게임을 할 때는 SMP를 쓸 수밖에 없죠. 뭐 그런 식으로 SMP가 좋을 수도 있고 클러스터가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드웨어는 어떻게 될까, 어디까지 지원될까, RDMA 아니면은 InfiniBand, 뭐 GPU 뭐가 있지, 하드웨어 뭐 어디까지 우리가 쓸 수 있지, 몇 대지,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한 최적의 라이브러리는 무엇일까, OpenMP, MPCI, CUDA, OpenCL 이런 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AI를 푼다. AI는 대부분 이제 행렬 연산이에요. 행렬 연산이기 때문에 얘는 GPU가 그래서 되게 좋은데, 그럼 GPU를 쓰는 거고, 그리고 행렬 연산을 쓰게 되면 뭐 파이토치 혹은 이제 뭐 CUDA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메시지 패싱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서버 간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 그러면 OpenMP나 MPC를 쓰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도대체 뭐고 이거를 문제를 푸는데 어느 게 적합한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하드웨어를 선택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거 한 1년 동안 걸릴 거를
뭐 한 달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런 것들 하드웨어 얼마든지 갖다 쏟아 부을 수 있죠.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이런 질문을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CPU 이야기도 하고 이제 GPU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러면은 CPU와 GPU를 각각 어떤 상황에서 쓰는 게 좋은지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CPU.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데스크탑에 있는 건 다 CPU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AI 때문에 GPU를 많이 쓰죠. 예, GPU, CPU. 그러니까 GPU를 요즘에 되게 맞는.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은 이제 GPU가 대세야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니에요. 왜냐면 CPU에 적합한 작업이 있고 GPU에 적합한 작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업이 어떤 거에 적합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뭘로 만들었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시지 패싱 방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CPU를 주로 이제 쓰는 거고요. 뭐 CUDA 아니면은 텐서플로우 이런 걸 쓰게 되면 이제 GPU를 쓰게 되는데 CPU와 GPU가 그럼 뭐가 다르죠? CPU는 기본적으로 CPU가 강점인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GPU가 강점인 것들이 있어요. CPU는 코어가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제온 파이 뭐 이런 게 예전에 있었긴 한데 CPU는 기본적으로는 코어가 보통 이제 서버용 CPU라고 하더라도 코어가 뭐 많아야 뭐 20개? 40개? 근데 GPU 같은 경우는 코어가 요즘에 나오는 집에서 쓰는 그래픽카드, 게임할 때 쓰는 그래픽카드만 하더라도 보통 한 4,000개 넘죠. 예, 좋은 거, 좀 비싼 거 사면. 그래픽카드 하나가 제 노트북이랑 맞먹을까, 비용이 맞먹을지 몰랐는데 요즘에 뭐, 예. 어쨌든, 그래서 CPU는 기본적으로는 코어가 많지 않아요. 코어가 많지 않다는 건 뭐냐면 동시에 작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무조건 GPU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GPU는 뭐 코어가 뭐 4,900개, 뭐 거의 5,000개 막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GPU가 더 빠른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GPU에 적합한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뭐 행렬, 그러니까 요즘에 AI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GPU에서 단독 작업을 시키면은 엄청 빠르게 작업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예를 들어서 뭐 엑셀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이런 거를 GPU로 돌리지는 못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인스트럭션이 CPU에 맞게 인스트럭션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윈도우즈도 마찬가지고 리눅스도 마찬가지고 이 OS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인스트럭션, 인텔이나 AMD에서 이런 인스트럭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코어는 많진 않지만 동시에 여러 개를 계산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비슷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서 우유를 하나 꺼내 먹고 싶어. 그래서 비서한테 시키죠. 자, 냉장고에서 우유 하나 꺼내다 줘. 라고 하면 비서가 정말로 냉장고에서 우유 하나를 딱 꺼내 올 거예요. 요게 CPU입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이 사실 그 사이에 뭐냐면 뭐 앞으로 다섯 보, 왼쪽으로 두 보, 앞으로 세 보 간 다음에 손을 뻗고 냉장고 문을 잡은 다음에 냉장고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우유를 찾아서 들어 올리고 이런 되게 그 여러 가지의 굉장히 단위 명령어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인스트럭션으로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할 때 엄청 편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HPC를 왜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면 좋은지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에서 HPC를 쓰기가 좋은 게 일단 클라우드는 리소스가 무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PU 성능을 높이기도 수월하고 필요하다면 GPU도 원하는 만큼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서버 10대 가지고 한 달 걸릴 거를 아니면 서버 10대 가지고 1년 걸릴 작업을
서버를 천 대 가지고 뭐 며칠 만에 끝낼 수만 있다면 어쨌든 가격은 똑같잖아요. 근데 결과물로 훨씬 더 빨리 나와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굉장히 큰 리소스가 필요한데 클라우드는 그러한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HPC를 쓸 때 단기간 안에 리소스를 왕창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좀 더 빠르게 뽑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전용 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HPC 팩이 구성된 전용 풀이 제공되고 있는데, 그런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무한한 리소스 그리고 전용 풀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HPC 팩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냥 내가 깔아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HPC 하드웨어적인, 그러니까 HPC를 하드웨어 그리고 시스템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제 환경을 구성하는 것과 그리고 그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실제로 돌리는 것, 이걸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쪽 환경을 구성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가 데모할 때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그 액티브 디렉토리가 기본 전제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뭐 방화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리눅스에서는 좀 더 쉬울까? 리눅스도 쉽진 않아요. 물론 이제 요령만 있으면 금방 익히실 텐데, 리눅스에서도 보통 이제 리눅스에서는 MPG나 아니면 OpenMP 많이 쓸 텐데 환경을 구성하는 거, 좀 약간 시행착오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리눅스용 그 MPG는 제공하고 있지 않은데 그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한 대만 딱 만든 다음에 이미지 딱 만들어서 100대 쫙 교포하면 돼요. 그러면 순식간에 100대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을 어디다 쓰지? 사실은 이런 게 정말 몇 달 걸리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항공 분야 그리고 의료, 특히나 뭐 유전자 분석, 그리고 뭐 포테이션, 트래픽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 할 때도 그렇고, 보통 이제 기름 시추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 굉장히 연산량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거 비슷한 걸 했었는데 유량을 딱 보고, 그러니까 A라는 곳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액체를 흘려보내는데 중간에 이게 유실되는 곳 없이 B라는 곳에 도착할 거예요. 근데 중간에 유실된, 어디서 유실되지? 그걸 찾아내는 것도 사실은 연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그래서 서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 있죠. 데모는 MPG를 이용해서 병렬 처리를 수행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서버가 4대가 있습니다. HPC 마스터. 근데 MP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마스터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약간 희박하긴 해요. 마스터에서 스케줄링을 막 하고 그런 거 적절 개입하거나 그러진 않는 거라서. 어쨌든 HPC 마스터가 있고 노드 1, 2, 3번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메시지 패싱 혹은 이러한 뭔가 클러스터를 구현하게 되면 보안이 약간 취약할 수 있어요. 왜냐면 보통은 이 안에 되게 다양한 포트로 네트워크가 뭐 연결이 되어야 되고, 여기도 보시면 IE쉘 혹은 이제 SSH 키 로그인 방식으로 그냥 막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클러스터 안에서는 저기 보시면 ETC 호스트 파일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4대 모두 MPG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보시죠. 잠시만요. 네, 여기서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HP 마스터에 들어왔습니다. 마스터 안에서 보시게 되면 캣 TC 밑에 호스트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노드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서 SSH
HPC 노드 이렇게 되면 하게 되면 키 로그인 가능하도록 미리 설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RShell로 다 뚫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똑같이 호스트에 보시게 되면 똑같은 내용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클러스터를 구성하시게 되면 클러스터에는 다 ETC 호스트는 다 동일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다 똑같고요. 그리고 MPC도 같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MPC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아르곤 연구소죠. 핵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미국에서 굉장히 큰 연구소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만든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패싱. 그래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헤비한 작업들이 많다 보니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MPI 설치는 네 대 다 끝났고요. 그리고 MPC 네 대 다 설치가 됐고 호스트 파일 다 동일하게 맞춰주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설치 파일들 MPC 설치하고 호스트 다 동일하게 해주고 그리고 SSH 다 뚫고 혹은 이제 RShell 다 뚫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 캔슬 한번 볼까요? cat mpi 몇 가지 샘플 코드를 좀 짜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C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C 가지고 만들고 이제 설치를 하면 뭐 별다른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된 거고 MPI를 이용해서 뭐 이런 함수들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컴파일할 때는 MPI 그냥 원래는 GCC를 이용하는데 MPICC-O 테스트 001 그리고 MPIH 이렇게 해서 테스트 001 이런 실행 파일을 만들고 컴파일하고 컴파일한 거를 실행하는 거는 MPI run입니다. 그래서 MPI run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옵션 잠시만 여기 제가 한번 이거 보고요. 마이너스 n e 마이너스 F 그리고 호스트 파일 그리고 점 슬래시 테스트 001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문제가 왜 일어나냐면요. 일단 요 이제 요 실행하는 문법 알려드린 거고 여기 보면 여기도 호스트 파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노드가 ETC 밑에 호스트 파일에는 필요한 정보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내가 실제로 병렬 처리에 투입할 녀석들은 이 여기 파일에다가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테스트 001은 저한테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테스트 001이 각 노드에다가 위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SFTP로 한번 이동시켜서 해보겠습니다. SFTP HPC 노드 001 예, 됐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랭크라는 게 있고 랭크는 사실은 이제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가 같이 작업을 할 녀석들이죠. 그래서 랭크 1, 2, 3, 4 제로부터 시작하니까 0, 1, 2, 3, 4 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N, 2로 줬으면 내가 두 머신에 대해서 작업을 할당하겠다. 그래서 그 녀석들이
어떻게 되고 있지? 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로 월드 되게 간단한 프로그램이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보면 이제 파이를 계산한 게 있는데 볼까요? 또 제가 몇 넣어놓긴 했는데 MPI run 그리고 마이너스 N 1 마이너스 F 그러면 파이 계산이 끝나요. 이렇게 끝나고 이거를 두 대에서 돌리면 어떻게 될까? 네, 이렇게 두 대에서 돌린다고 해서 네, 시간이 짧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연산량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연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끔 해야 사실 통신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통신하는 코스트가 더 큽니다. 지금은. 그래서 뭐 인피니 밴드도 필요한 거고 개발할 때 개발을 어떻게 하면은 CPU 아니면 이제 클러스터에서 그 아 각 머신에 대해서 혼자서 많은 계산할 수 있을까 혹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제가 제 이거를 숫자를 늘리게 되면 아 역시나 예 노드 1번에만 데이터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SFTP HPC 원래는 이거 스크립트로 짜가지고 실행하게 되면 지금 쭉쭉쭉 배포하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도 자 이러면 자 이제 1 했을 때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그래서 저압도는 조금 더 올라가요. 예. 아무래도 연산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저압도는 좀 더 올라갑니다. 자, 이와 같이 병렬체라는 게 사실 하드웨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은 이제 하드웨어 플러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하드웨어의 성능을 100% 끌어낼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꺼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도 잘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플랫폼에서 등장하는 게 좀 더 좋을까? 뭐 이미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이면 그걸 똑같이 맞춰줘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또 참고할 만한 사이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면 탑500 리스트가 있어요. 이게 슈퍼컴퓨터 리스트인데 이게 2021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 500대 리스트가 있습니다. 아 일본이 지금 1등이에요. 그리고 쭉 보다 보면 반가운 한국도 있습니다. 사우스코리아 보면 11등입니다. 키스트에 있어요. 그리고 아 이거 삼성에 있는 거군요. 예.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코어 수가 있고 파워가 있고 예. 그래서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코어가 100만 개 단위에요. 예, 100만, 700만 개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전력은 29,000 킬로와트입니다. 와, 거의 뭐 3만 킬로와트. 야, 어마어마하죠. 예. 그리고
쭉. 근데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 거는 천만 개의 코어예요. 그리고 쭉 내리다 보면 코어수가 얼마 안 되는데도 순위권 안에 있는 것도 있어요. 게다가 얘는 엔비디아 걸 쓰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는 멜라녹스를 쓰고 있고, 예. 전력량도 되게 효율적이죠. 예. 물론 이제 이거의 그 연산 능력이 1등하고 비교해보면 예,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한국 걸 보시게 되면 여기 엔비디아 암페어를 쓰고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탑 500 ORG에서 슈퍼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대략적으로 아마 이게 어느 정도 규모고 코어 수가 어느 건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MPC라는 것도 사실 여기 아르곤에 가면 이 MPC에 대한 최신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에 다양한 함수들, 그리고 이게 어떨 때 이게 효과적인지, 어떨 때 어떤 함수를 쓰는 게 효과적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HPC를 구성할 때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 HPC라는 게 대중적이진 않고 사실은 이게 시장이 워낙 작다 보니까, 되게 특수 목적으로만 쓰이다 보니까 HPC를 구성할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쓰게 되면 정말 대규모로 쓰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저는 뭐 예, 오늘 HPC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웨비나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좋은 설명과 데모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 죄송합니다. 예. HPC 뿐만 아니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되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HPC를 하겠다, 혹은 뭐 아니면 새로운 예를 들어서 GPU를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뭐 클라우드에서도 하실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이용하시게 되면 좀 더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PC 관련해서도 언제든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문의를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몰라도 예, 몰라도 이런 데서 찾아서 자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유익한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